그리고 사진 보면 처음에 세 글자 이유도 아니야. 이유도. 맞아 맞아. 이유도 없이. 아. 아. 아 아까 우리 이유 없이요. 이유도 없이. 사라진 거 아니야. 사라진 거 뭐지? 너지 이랬는데 너지. 그러니까 막 되게 아예 아닌 무슨 당연한 뜻이 너지. 아, 뭐라고요? 당연한 뜻이 너지. 지금 처음에... 노였지 아니야? 노였지. 말이 된다 이제. 이게 노였지? 노였지. 책상 위에 사진. 책상 위에 아~ 사진이 당연한 뜻이 노였던 거야. 노여지. 노여있지. 노여지. 아 사진이. 아, 노여지. 사진이. 아니 노여진이 되면은 오래된 연인까지도 이해가 돼. 아무 이유 없이 오랫동안 사진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쯤에서 네.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게 짚고 넘어가요. 우리가 항상 방심해서 틀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위인지 위의인지. 꼼꼼쟁이야. 아, 아, 아. 꼼꼼쟁이. 근데 위의가 말이 돼? 책상 위에 위의 아니야? 그러니까 위의도 되지. 책상 위의 만약에 책상 위의 이게 말 순서가 노여진이 책상 위에랑 사진 보면 사이에 가면 애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노여진을 위로 보내놔가지고 사실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도 말이 안 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위의가 맞을 것 같은데 책상 위에. 한국어 얘기한 거는 약간 신빙성이 꺾었어요. 꺾었어요. 위로 갑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인 걸 의심하며 그리고 의심하며 살아보며 아니야? 살아보며? 네.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네. 의심하며 살아보며. 의심하며 살아보며. 보면은 맞아. 보면 근데 무슨 보면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보며. 아까 때문에 진짜 아 여기 밑에 줄이 좀 약간 의심하며 살아보며 당연한 뜻이 너였지. 아니 아까 이 부분은 연석 씨가 뭐 또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아. 뭐야 너 뭐야? 어, 뭐야.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아. 뭐야 너 뭐야? 왜? 아. 왜 뭐야 너 뭐야? 어 뭐야? 아 내가 아까 속에 뭐 바람 속에 뭐 그럼 바라보면 갑니다. 그럼 바라보면 갑니다. 어? 아 사진을? 어. 아 의심하며 바라보며. 오? 오! 야 바라보며 말 된다 말 된다. 아, 바라보며 라운드 아, 바라보며. 아, 내가 아까 바라보며 좋아.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 이거 네 하나만 어? 의견 제시해봐. 아 여기까지 좋은데 하네. 제가 바라보며 했으니까. 하나만 이게 소소한 의견입니다. 그 사랑인 걸 있잖아요. 세 번째 첫 번째를 저 약간 그 살아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살아 있다 사진 살아 있어. 야 사실 어떻게 살아 있어 무슨? 아니 근데 발음이 그렇게 들렸어. 그러니까 너무 바라보다가 이게 진짜 사람인가 살아 있나 뭐 이렇게 정신이야. 바람인가 살아 있나 정신이야. 야 그럼 뭐 사람인 걸 의심하는 뭐 이렇게 사람인 걸요? 사람인 걸 사람인 걸요? 인간도 아니야? 이거 전설의 고향이잖아 그러면 사람인 거였구나. 사람인가? 사람인가? 인가? 멍멍이야? 전설의 고향으로 가잖아 이거. 자 일단은 정답존으로 보냅니다. 사태현 씨 정답존으로 갑니다. 자 우리 사태현 씨가 정답존으로 가고요. 자 차태현 씨 정답존 친구의 노래입니다. 사랑인지? 사랑인지? 하래야 뭐 어떤 식으로 들었대는 거야? 이따 발음? 살아 있다. 그래 확실한 건 걸은 아니었어. 걸은 걸이 아니야? 살아 있다 의심하며 사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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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일까 나쁘지 않다. 사랑일까? 나쁘지 않은데 사랑일까? 사랑일까 의심하며 그게 발음은 제일 비슷하네? 살아있다. 오, 그러니까. 사랑일까로 갑니다. 일까로 가자, 일까. 이거 뭔가 이렇게 적어놓으셔.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여기는 나 여기 못 들었어. 왜요, 왜요? 아니, 여기는 나 여기 못 들었어. 쓰지 않았어. 아니, 계속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얘기하시길래 또 끝까지 왜 그러시는데 본인은 이제 사랑인 걸 적어놓고 계속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일까 의심하면. 사랑일까로 갑니다. 일까로 가자, 일까. 아까 인걸이 진짜 아니었어요? 인걸? 거기가 사랑인 걸이 아니었어? 사랑인 걸? 이거 뭔가 여기 적어놓으셔? 아니 잠깐 아닌가? 그리고 거기보다 제가 연석 씨 옆에서 보는데 계속 자기 할 말 해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주 그냥 그런 말 못하면은 침묵 가세요 좀. 그래. 굉장히 경청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또 지금 사랑일까? 동현이 느낌은 어때? 사랑일까 이상한데? 사랑일까? 아, 나 아니었어. 아가 까로 끝나진 않는다. 까로 안 끝났어. 그러면 더욱더 확실하네. 사랑일까가 맞다는 걸. 자 이대로 갑니다. 아니 설마. 자 이대로 갑니다. 또 반증해 주는 거다. 자 이대로 갑니다. 또 먹어갈 뻔했네. 저기 자 천태현 씨 이대로 가요. 네. 불러 주세요. 이유도 없이 당연한 뜻이 놓여진 책상 위에 사진 보면 사랑일까 의심하며 바라보며 눈물 고여. 오! 야,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집니다. 과연 저 네 글자가 문제일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문제였을지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 네, 맞아.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라. 많이 날라간단 말이야. 결과 오빠. 아닌 것 같아. 맞나? 아니야. 김동현 역시 영 영보이즈랑 있는 게 맞았어. 아 맞았어. 역시 영보이랑 있어. 슈퍼컴퓨터야. 영보이랑 있어. 슈퍼컴퓨터야. 아. 바라보면은 그리고 바라보면에서 여러분 헷갈렸던 게 앞에 is가 들어가요. 쪼가 is 바라보며 is 바라보며 is 바라보며. 그래서 약간 살아보며로 들렸구나. 바라보며 is 바라보며. 아 is가 왜 그래? 장혁 씨가 앞에 is를 넣네요. is 바라보며. 다시 한 번만 들려줘. 다시 한 번 들려줄게. 다시 한 번. 영어로 is 바라보며 자 만두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총 만두 전문가 신호엽 씨 어때요?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맛이. 그리고 여비의 사랑 이야기. 여비의 사랑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비의 사랑 이야기. 때는 1956년. 놓여진 책상 위에 만두 보며. 고기 일가 김치 일가. 고기 일가 김치 일가 국물 고여. 국물 보며. 이스마고 보며. 눈물 고여.